방송 출연 시간을 비교하며 봤습니다. 조그만하긴 한데 우리 이낙연 대표님의 7분 33초 그리고 이재명 기사가 13분 33초입니다. 근데 아니 우리 중요한 건 MBC 사장님의 행보를 우리가 뭐 제어라고 그래야 되나 또는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문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방문진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그 빨간 글로 표시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MBC 사장님입니다. 박승재. 아, 박재성 사장님이십니다. 행사 보면은 그 경기도 디지털 SOC와 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식입니다. 아, 근데 이게 공공배달앱 홍보를 하는데 왜 MBC가 나서서 지자체 사업을 홍보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처음 보는 사진이십니까? 예. 그러면 저와 같이 특정 정치인의 취직에 홍보성 사업에 공영방송 사장님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참석을 했는지 좀 알아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박 사장이 현재 방송협회 회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자격으로 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7월 28일 뉴스 그 데스크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방송 출연 시간을 비교하며 봤습니다. 조그만하긴 한데, 우리 이낙연 대표님의 7분 33초, 그리고 이재명 기사가 13분 33초입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은 제가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그게 너무 이게 편파성이라 할까요? 너무 가까운 티를 너무 많이 내니까 우리 시청자나 또 우리 야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괜히 좀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박승재 사장님 행보 굉장히 우려됩니다. 지금 우리 박문진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태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한 사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 MBC에서도 듣고 있을 텐데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사장님 그 자리에 앉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남 말처럼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그 보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문진에서 가능하면 간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전에 보면 불필요한 위압이라든지 이런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는 박문진 이사장님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제어는 못하지만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으로서 끝나는 게 다입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아무리 행동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거기 MBC 사장 자리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노조만 해도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제가